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예상 못했던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단수래요, 단수. 오늘 이제 주변에 수도 공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사우나에 들렸다 오려고 갔는데 코로나로 사우나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수라도 할수 있는 곳 찾다가 이발하고 왔어요. 그 이발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후삼국까지에서 고려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고려를 들어갈 거예요. 고려. 고려왕조 500년,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 500년. 정근대사의 이제 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조선에서. 정근대사가 이제 한 13문제인데,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이 조선에서, 절반 정도가 조선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선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고려를 잘해야 돼요. 고려. 왜? 고려는 좀 미숙한 사회거든요. 이 미숙한 고려가 이제 완성되는 게 조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고려 내에서도 뭐 고려 왕들끼리 구별하고 고려 시기마다 구별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큰 흐름을 보자면 고려와 이제 조선을 구별하는 형태로 이제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이제 발전상을 구별하는 형태로 문제가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을 잘하려면 고려를 갖다 잘해야 돼요. 자, 그 고려를 잘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이제 한번 우리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왕조 500년이라는 그긴 시간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 이제 마디를 예쁘게 나눌 거예요. 다섯 개 마디. 제가 주로 이제 어떤 시기를 마디를 나눌 때 다섯 마디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 다섯 마디 이하로 나누려면 막 뭔가 이제 좀그 성격이 다른 애들이 이제 뭉치기도 하고, 다섯 마디 이하로 이제 또 이상으로 또 나누면 너무 마디 자체가 많아져가지고 마디 외우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개항기 뭐 이런 시기들 전부 다 이제 다섯 마디로 이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려도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섯 마디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고려를 우리가 이제 다섯 개 마디로 나눌 건데, 다섯 개 마디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고려를 주도했던 다섯 개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다섯 개 마디를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후족이란 애들이 이제 고려를 공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가장 고려다운 시기, 그리고 이제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에서 고려가 이제 3단계로 무너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줄 거예요. 요 밑에 뭐 왕들 이름이라든지 이 위에 각 시기를 갖다가 구별하게 되는,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먼저는 있죠. 다섯 개이 고려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 이름부터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고 익숙해지세요. 이걸 갖다 암기하기 위한, 여러분 이제 주문이요, 주문. 이제 일단 그림 하나를 암기를 하시고 있죠. 두 문자를 따서 호문무권신이라고 단어 하나를 갖다 암기를 해주세요. 자, 고려 첫 번째 마디를 주도했던 애들이 이제 호족이거든요. 호족은 캐릭터가 고려를 갖다가 건국했던 애들이에요.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짰던 애들. 우리 호족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라를 무너뜨린 지방 세력들이 호족이고, 얘들이 중심돼서 고려 초기에 건국 세력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그 왕과 경쟁해 가면서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짜게 돼요. 그 짜여진 시스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 문벌 귀족 사회라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고려다운 정상적인 이제 고려의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3단계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청점 찍고 이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려 사회에 금을 내는 게 이제 무신들이에요, 무신들. 문벌 귀족이 문신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얘들이 지네만 잘났다고 하면서 이제 무신들을 갖다가 많이 구박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화난 무신들이 정변을 갖다 일으켜서 집권하는, 100년간 집권하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들이 금을 내놓은 고려 사회를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려 사회에 있죠. 가장 부정적인 정치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권문세족,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친원 세력이라 부릅니다. 요 시기가 100년 동안 원나라, 몽골이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때거든요. 그 시기 이제 원과 친한 세력들인데, 얘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좀 부정부패한 이런 세력들이에요. 얘들이 고려를 갖다 거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지고 난 다음에 이 고려의 시스템이 뭔가 나중 가면 이제 문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왕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고려의 개혁왕이 바로 이제 국민왕이라는 개혁왕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국민왕이 등장해서 이 권문 세족들이 싸놓은 똥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서 고려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무너지는 고려 있죠. 고려를 갖다가 결국 뒤집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조선을 갖다 건국하고 새로운 시대를 갖다 이제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려의 정치 세력을 이제 구별,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고려의 마디를 나누며 국민왕 같은 경우는 요 시기 때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치적 시기보다는 개혁왕으로서 포지션을 잡아주고요.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5개를 만들면 호족, 문벌귀족, 그리고 이제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 갖다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우리는 호, 문, 무, 권, 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십시오. 요 그림과 같이. 보통 문무권신하면 문신과 무신 중에 권력이 있는 신하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호자만 붙여서 호문무권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때는 문무권신들이 이제 고려를 갖다 주도하였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문제화돼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 집권한 정치 세력, 순서대로 다르게 배열한 것은 지금 보니까 고려를 주도했던 세력은 5개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건국 세력 호족들을 갖다 빼놓은 거예요. 빼놓고 나머지 이제 문, 무, 권, 신이 있죠. 요 4개의 세력을 갖다 순서를 잡아보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를 예쁘게 우리 5개 마디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신라 때 초기에 신라의 기틀을 갖다 짰던 신문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빈출됐거든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호족주도기 시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조선도 관악이라는 세력이 조선의 시스템을 짜게 되는데 얘들과 관련된 문제에 빈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 짜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기반을 갖다 마련하는 애들. 그게 고려 이제 호족 주도기 때 고려란 나라의 이제 시스템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업적이 많아, 업적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특히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빈출이 된다. 이 호족 주도기, 중요한 호족 주도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호족 주도기 고려 호문무권신 중첫 번째 마디예요. 요 마디를 다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시기 때는 어떻게 보면 신문왕 때랑도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의 관악 주도기 때랑도 상황이 비슷해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조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나라 이제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짜는 과정에서 힘이 있는 세력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를 놓고 경쟁을 하냐면 이 나라, 새롭게 만들어진 이 나라의 주도권을 갖다 잡기 위해서 진해한테 유리한 시스템을 갖다 짜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에는 힘이 센 애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힘없는 애들은 참여. 그냥 그 손도 못 내밀어요. 얼굴도 못 내밀어요. 누가 누가 경쟁을 하냐면 고려의 가장 원탑 왕, 그리고 이제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 있죠. 건국 세력들. 얘 둘이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둘이가 경쟁을 하면서 왕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 건지 신하들에게, 건국 세력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지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경쟁의 양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일명 이제 크라운 마크, 왕관처럼 생겼죠. 왕관처럼. 크라운 마크인데 이 크라운 마크가 뭐를 의미하냐면 위에 포인트들은 왕권이 강한 포인트예요. 왕권이 강한 사람, 왕.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는 왕권이 약했던 신권, 건국 세력들이 힘이 강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어중간하게 이제 왕권도 어느 정도, 그리고 신권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뤘던 왕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권이 약한 왕들은 신하들한테 휘둘렸던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좀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이고 왕권이 아주 강했던 왕과 어중간하게 이제 왕권을 유지했던 왕들이 있죠. 얘들이 이제 세 명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포인트. 이세 개의 포인트가 일명 태광성이요. 태광성. 요세 명이 이제 고려의 호족 주도기의 주인공 3대 왕이에요. 요세 명의 왕을 갖다 구별할 줄 알면 요 파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풀수 있습니다. 태가 고려를 개창한 태조고요. 광이 광종이라는 고려의 미친 왕이 있어요. 원래 빛날강장 쓰는데 미칠광자로 바꿔서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신하들 피를 많이 봤던 미친 왕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
이럴 성자 쓰는 왕이에요. 이렇게 이제 왕과 신하들이 경쟁하다가 드디어 이제 타협을 보면서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기 완비했던 왕, 그 왕이 이제 성종이에요. 태조, 광종, 성종 요 세 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호족 주도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우리 태조 왕건과 관련된 얘기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왕건은 이미 후삼국 때 왕건 캐릭터 잡았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서 이제 연장해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왕건 캐릭터 하나밖에 없어요. 궁예라든지 견원은 캐릭터가 두 개씩 있었어요. 근데 왕건은 캐릭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지랍킹 아주 인품이 뛰어나가지고 온갖 세력들을 갖다 다 끌어안으면서 후삼국을 갖다 통합했던 왕, 그 왕건이요. 그 왕건이 이제 통일 이후에도 성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성향으로 왕건이 고려의 초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왕건의 국내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가장 힘이 세던 건국 세력들이 호족이다 보니까 왕건이 이제 이 호족들을 갖다 어떻게 대했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지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왕건은 오지랍킹이기 때문에 요 호족들을 갖다 끌어안는 정책을 주로 펼칩니다. 유화책 아주 부드러운 호족들을 갖다 끌어안고 퍼주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정략결혼. 왕건의 정식 부인이 30여 명이에요. 정식 부인, 정식 왕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족들을 갖다 혼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기 편을 갖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시성 하사. 거기다 뭐, 딸이 없거나 혹은 이제 많이 친하거나 그러면 이제 왕시성 자체를 갖다 나눠줘 버려요. 친척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역분전은 뭐냐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로가 많은 애들에게 땅을 나눠줘. 공신전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국에 공이 많은 애들. 그리고 공이 없는 애들에게도 나눠줘요. 어떤 애들에게? 세력이 센 애들에게. 야, 너는 공이 없지만 너는 인품이 훌륭하니까 내가 땅을 나눠줄게 하면서 이제 역분전. 땅을 나눠주면서 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건의 기본 캐릭터예요. 근데 이 왕건이 그래도 500년을 갈 나라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호족들한테 이렇게 퍼주는 정책만 펼쳤다? 애기들이나 동물들도 그래요. 무조건 오냐오냐 잘했다고 하면 애들이 성격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건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호족들을 갖다 끌어안고 품는 정책을 펼쳤지만 동시에 호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견제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발전시키게 돼요. 그게 이제 왕건의 사신간 정책과 기인 제도에서 일명 왕건의 사기라고 불리는 정책이에요. 사기. 왕건의 사기. 왕건이 겉으로는 호족들한테 가니고 슬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는데 뒤로는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왕건의 사기예요. 왕건이 호족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사신간 제도예요. 사신간 제도. 사신간 제도는 뭐냐면 호족 중에 제일 힘이 센 호족이 있어요. 지방을 대표하는 호족들. 걔들을 갖다가 일단은 중앙으로 불러올려요. 중앙으로 불러올려서 중앙 귀족화 시키고 있죠. 걔들한테 그 지방, 그 밖의 호족들, 향리들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호족 향리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신라 때까지는 호족이란 단어가 더 많이 썼고, 신라 아대 때는. 이게 이제 고려로움의 향리란 단어로 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힘센 호족을 갖다 중앙 세력화시키고 얘들 보고 있죠. 그 지방 원래 네가 있던 지방에 대한 향리들을 갖다 관리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일단 임명 관리하는 권한을 주는 거는 권리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얘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동시에 힘을 주면서 애들한테 의무도 주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주냐면 내가 너한테 이런 권리를 줬으니까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네가 책임지는 거다. 지역의 치안 유지 이런 이제 권한 그 의무를 갖다 또 사신간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인 제도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신라의 상수리 제도 기억나시죠? 상수리 제도. 지방의 세력가들의 자제를 인질로 잡는 거예요. 중앙에 인질로 잡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얘가 크고 나면은 아빠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내려보내는 거예요. 치산, 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똑같은 제도가 기인 제도입니다. 요 두 개의 제도가 이제 왕건 때 호족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발전된 정책들입니다. 예, 왕건은 기본적으로 있죠. 호족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도 같이 실시하였다.
자, 근데 이 견제측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호족들이랑 공존하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호족들이랑 뭐여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왕건의 이런 정책들은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을 낳게 되냐면 건국초에 있죠. 힘센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힘센 세력들을 갖다 전부 끌어안으면서 품으면서 나라를 갖다 건국을 한 거예요. 이게 장점으로 보자면 피를 안 흘리고 나라를 갖다 통합을 한 거예요. 장점이에요. 근데 또큰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라 안에 힘센 지방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힘센 지방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엄마가 왕비고, 아그 뭐여 보니까 그 힘센 지방 세력들이 왕비랑 그리고 왕자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왕자들이랑. 그래서 이제 왕건 때는 왕건이 워낙 포용력이 뛰어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왕건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왕자가 또한 서른 몇 명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왕자들의 연결된 외가집들 정말 빵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이 죽기 전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왕건의 이제 마지막 오지랖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오지랖. 죽기 전에 있죠. 신하들이랑 후손들한테, 야, 내가 죽더라도 너네 싸우지 말고 사이사이 좋게 잘 지내 하면서 마지막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후손들한테 남긴 훈요십조, 훈요십조. 후대 왕들에게 남긴 훈요십조라는 유언 비슷하게 이제 이런 글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도 뭐 정계 계백묘사 하면서, 야, 너네 사이좋게 지내 하면서 이제 글을 남기는데, 요두 개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요건 안 중요해요. 요건 나중에 심화가 정리하시고, 일단은 이제, 훈요십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료화돼서 자주 등장하고, 왕건의 이제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료로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건이 있죠. 백성들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 왕건의 기본 캐릭터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왕건은 이제 백성들, 민생도 끌어안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보고 세금을 조금만 거둬라, 적당히 거둬라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전근대 세금에 있죠. 토지세의 기본 세율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근데 이 10분의 1이 나중에 세종대왕이 10분의 1 퍼센테이지를 갖다 깨게 돼요.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10분의 1이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분의 1이 잘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들, 원칙은 10분의 1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뜯어냈던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 말에도 이게 안 지켜져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왕건이, 야, 이거 10분의 1 철저하게 지켜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10분의 1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치민 유도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10분의 1은 왕건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니에요. 근데 치민 유도란 단어는 왕건이랑만 연결이 됩니다. 치민 유도가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할때 취자요.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 그다음에 백성 민자요. 백성에게 취할 때, 그러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갖다 뜯어낼 때 있죠. 적당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도, 적당한 정도가 있다. 그 적당한 정도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왕건의 치민 유도예요. 그 다음에 이 오지랖 넓은 왕건이 백성들 불쌍하다면서 다시 한번 이 구휼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구휼 정책, 고구려의 진대법 보셨죠? 고국 천황의 진대법.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려의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구휼 제도, 흑창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왕건은 백성들한테도 좀 잘해주면서 있죠. 백성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청동이에요, 청동. 청동으로 만든 왕건상. 이게 1990년대인가 북한에서 발굴된 거예요. 개성에서 발굴된 거. 요거 꽤 유명해서 이제 사진으로도 나옵니다. 사진 하나 덜렁 던져주고 있죠. 이 왕과 관련된 업적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줄 수가 있으니까 요그 사진도 한번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왕건의 대외정책 들어갑니다. 왕건의 대외정책. 자, 우리 망할 때 중국 무조건 망한다고 했어요. 중국 망한다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보다 두배 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망할 때는 항상 중국도 같이 망하고 있어요. 역사적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다 보니까 중국도 혼란기예요. 중국도 혼란기. 뭐 이걸 갖다 5대를 갖다가 나중에 기억하고 다른 시기랑 구별하는 거는 있죠. 우리 나중에 심화에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중국이 혼란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그만 국가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왕하고 있던 시기.
그래서 왕건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황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황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적인 외교, 중국 여러 나라들과 자주적인 외교를 했고, 이 시기 때는 조그만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황제 황제하고 있어서 왕건도 황제 코스프레를 했던 거예요. 그게 왕건이 이제 연호를 쓰는 거예요. 연호. 연호는 원래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라를 연 왕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연 왕들의 연호에 천자가 들어가요. 천자. 하늘을 열다. 이런 뜻이라서. 그래. 왕건의 연호가 천수예요. 천수. 왕건이 오지랖이 워낙 넓어가지고 별명이 천수관음이야. 천수관음. 여러분 관음보살 들어본 적 있어요? 관음보살? 관음보살이 부처님들 중에서도 특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관음이에요. 관음. 원래는 관음은 보살이거든요. 보살은 원래 부처보다도 깨달음의 단계가 한 단계 낮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음은 깨달음을 얻어서 원래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 부처가 되면 이게 저 다른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을 갖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음보살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현생을 살고 있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중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전부 해탈을 얻기 전까지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나는 보살로 남으면서 현생에서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보살로 남아있던 게 바로 천수관음이에요. 천수관음. 그 천수관음의 오지랖과 그리고 왕건의 오지랖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수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코스프레 하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포도 입었던 거죠. 뭐 굳이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 없이 왕건도 이 뭐야 그러니까 혼란기라서 황제 코스프레 하고 있었다. 천수만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건의 이런 자주적인 외교 정책이 뭘로 확장이 되냐면 북진 정책으로 확장이 됩니다. 북진 정책.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땅덩어리로 보면 고구려 수도 평양 빼고는 거의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북쪽에 고구려 땅을 갖다 회복하자면서 북진 정책을 갖다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북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요 서경중시예요. 서경중시. 요 서경이 어디냐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자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자 이런 정책들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경 중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서경을 중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삼인정책. 삼인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볼 건데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사자가 있죠. 여러분 이사할 때 사자예요. 이사할 때 사자. 자, 이사사 백성민. 백성들을 이 일대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일대를 갖다 키우기 위해서,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사제도는 이거를 틀고 이거를 틀어서 복사제도랑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개경, 수도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기구들이 있죠. 서경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하나 복사해가지고 서경에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사제도, 분사제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경을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경을 키워가지고 있죠.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영토로 갖다 확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영토가 확장됩니다. 원래 통일신라 때까지만 해도 영토가 어디까지 있냐면 평양을 끼고 있는 대동강 요까지가 이제 통일신라 영토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조 왕건 때 이 북진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강 하나 위로 올라갑니다. 자, 압록강과 여기 대동강 사이에 보면 청천강이란 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청천강까지 영토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요. 보통 국경선을 갖다 표시할 때 영토로 표시하면 시작되는 강과 끝나는 바다로 표시가 되는데 바다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서 있지 않습니까? 바다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바다 이름을 틀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답을 만든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항상 시작되는 강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트는 거예요. 강을 틀어가지고 오답을 만드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토 확장이라든지 국경선과 관련된 지식에서는 시작되는 강이라든지 언덕을 갖다가 고개 같은 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영토 확장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해세자 우대 그리고 만부교 사건 요 두 개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자, 왕건에 있지 않습니까? 북진 정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발해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망한 발해에 있지 않습니까?
대강연이라는 왕세자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고 있었어요. 개를 갖다가 왕건이 끌어안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자에서 이미 봤어요. 일본이 파리세자 대강연을 갖다 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 대강연을 갖다가 왕건이 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북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직전 시대까지만 해도 이 북쪽 땅들을 전부 파리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세자를 갖다가 왕건이 포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요 북쪽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해를 갖다 흡수했으니까, 발해를 흡수했으니까 요 땅은 우리 땅, 요렇게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세자를 우대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당시에 북쪽 땅을 장하고 있었던 거란이랑은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러니까 왕건이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근데 딱 하나 밀어낸 세력이 누구냐면 거란이에요. 거란의 요나라. 이 왕건이 거란의 요나라를 갖다가 그 밀어냈던 그 흔적, 그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거란 애들은 있죠. 당시에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왕건한테 선물을 줍니다. 당시 낙타라는 되게 귀한 동물들을 갖다 수십 마리 이렇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왕건이가 의외로 있죠. 이 낙타들을 그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가지고 말려 죽여버리고 사신들을 갖다 유배 보내는 아주 이제 독한 이렇게 대응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만부교 사건이라는 겁니다. 왕건이 있죠. 거란을 배척했던 사건. 이 만부교 사건을 외울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왕건이 대부분 세력들을 다 끌어안았어. 그러니까 대부분 국내외 세력 다 끌어안았어. 근데 거란만을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왕건은 거란만 배척하였다고 해서 거란만 만부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좀 쉬워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시험에 핀출된다는 훈요십조예요. 훈요십조. 훈요십조는 왕건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게 또 고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갖다 주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A급 사료, 뭐 S급 사료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10개 이제 후대 왕들에게 있죠. 조언을 갖다 남긴 거예요. 보시면 1, 2번을 갖다 묶어주세요. 후대 간신들이 사원을 빼앗고 경영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번, 지금의 사원은 도선의 역에 따라 세운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세워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자, 이 사원이 사찰을 얘기해요. 불교 사찰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제 숭불정책, 불교와 관련된 불교를 중시한다는 이런 맥락을 담고 있고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도선의 역이란 게 나오죠. 도선의 역이 뭐냐면 풍수지리예요. 도선이란 인물이 우리 사상사 배울 때 이제 배울 건데 풍수지리서를 정립시킨 인물이에요. 가지고 요게 이 사원들을 짓는데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이 사원들을 갖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건이 개경을 갖다가 그 수도로 정했는데 이 개경이 풍수적으로 약점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왕건이 여러 가지 국초에 여러 사찰들을 갖다 세우게 돼요. 그 사찰들을 비보사찰이라 하는데 이 사원들이 바로 그 비보사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원들을 갖다 왕건이 이미 풍수 지리설에 따라서 딱 맞게 완벽하게 지금 지어놨으니까 이 사원을 권세 있는 신하들이 빼앗지도 못하게 하고 더 세우지도 말라. 이미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숭불정책이랑도 관련되는 동시에 풍수지리설이랑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왕의 계승은 맏아들이 함이 원칙이나 장자상속 원칙이나 불초한 경우 덕망 있는 자가 대통을 잇게 하라. 왕건이 아들들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원칙은 맏아들이 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아들이 뭐 그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해놓는 거예요. 아들 부자 왕건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은 왕건이 기본적으로 있죠. 고려의 대외정책의 방향성들을 갖다가 정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후에도 고려의 그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은 중국의 정통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당나라는 망하고 곧 이제 송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은 그냥 중국의 정통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탕의 풍상을 숭상해 왔으나 반드시 탕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통왕조의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는데 모든 거를 무조건 탕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죠. 선진 문물들을 갖다 보통은 공적 분야의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적 분야의 것들은 그냥 우리 문화 쓰자. 이게 이제 왕건의 중국의 정통왕조에 대한 기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또 고려의 다른 왕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게요. 그 다음에 거란, 요 나라 거란, 파래를 무너뜨린 거란이에요. 그 거란의 풍속은 멀리하라. 거란은 배척하는 모습 보여주죠. 거란만 배척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석영은 길침으로 중시. 아까 석영 보셨죠? 북진정척의 기진 동시에. 요게 또 풍수적인 길지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석영을 중시해라. 요거는 풍수지리선언도 관련되고, 그리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북진정척이라도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건안 중요해요. 중요시하니까 뭐 가끔씩 가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간해와 연등해를 중시하라. 팔간해 연등해가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와 관련된 행사들이에요. 가지고 이제 숭불정책이랑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뭐 8조는 좀 되게 특이한 내용인데, 요거는 심화 가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오기 껄끄러운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7조 9조 같은 경우는 되게 왕으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요. 훌륭한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조, 요게 또꽤 중요해요. 요거는 유교와 관련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널리 경사를 중시하고, 뭐 경계하라,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어요. 경이 뭐냐면, 유교 경전을 얘기하고요. 사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로 이제 유학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경사를 거울 삼아 뭐 현실을 경계하라, 경사를 중시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유학을 중시하라 하는 내용이랑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들어갔다가 왕건에 있지 않습니까? 저 훈요 10조 이제 남기게 되고, 요게 이제 고려 왕건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갖다 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필수 중요한 숙지 사료요. 근데 워낙 많이 나와서 숙지 사료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암기하게 되니까.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 파트 문제는, 자, 요 크라운 마크들을 경쟁을 시켜요. 주로 요세명 경쟁시켜요. 물론 다른 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다른 왕들을 잘 모르고 왕건만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그 오답 있지 않습니까? 관련 없는 오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요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그 오답조차도 우리가 이제 어느 왕과 관련됐는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흑창 왕건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개백 요소는 정계 개백 요소, 가볍게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신하들한테 남긴 거예요. 그다음에 사신간 제도, 왕건의 사기가 다 나왔네요. 사기가 다 나왔네요. 사기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왕건의 사기. 그다음에 노비 안간법을 우리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광종, 미친왕 광종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왕건을 아주 강화하는 정책이에요. 그게 5번이 지금 틀린 거예요. 광종과 왕건을 경쟁시켜서 오답을 구성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크라운 마크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광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광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요 힘이 없는 왕들도 살짝 한번 가늠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왕건이 아들 들어갔다 한 30명 정도 남겼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제 혜종이라는데, 얘는 정말 비운의 왕이에요. 비운의 왕. 여러분, 나주 금성전투, 왕건의 나주 금성전투 기억나십니까? 왕건이 그러니까 궁예 밑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 후방을 견제하는 전라도일 때 나주를 점령하는 전공을 세웠다는 거 기억나세요? 요 나주 금성전투랑 관련돼 있어요. 나주 금성전투에서 왕건이 이 나주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 나주 지방의 호족들 있지 않습니까? 호족들이 왕건 편을 갖다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주 지방의 호족이랑 왕건이 처음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혜종의 엄마예요. 혜종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혜종의 그 세력 기반이 요 나주 일대요. 나주 일대. 그런데 이 후삼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견원이가 나주가 왕건 편을 들어줬다고 이 나주를 갖다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혜종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외가가 없는, 거의 실질적으로 외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자기 혜종의 라이벌들, 다른 왕자들 있죠. 다른 왕자들이 정말 빵빵한 외갓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째 왕자인 혜종만 있지 않습니까? 외가가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왕건은 이제 혜종이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종의 그 외가가 이제 몰살당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게 불쌍하다 보니까 혜종을 갖다 끝까지 지켜주고 다음 때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혜종이 혜종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 기반이 어떤 다른 왕들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혜종은 있죠. 제대로 된 왕권을 갖다 누리지 못하고 있죠. 아들한테 왕위를 물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혜종 죽고 나서 있죠. 아들들 중에서 가장 세력 기반이 강했던 충청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유씨 집안이 있죠. 유씨 집안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데 걔가 정종이에요. 정종. 얘는 왕건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가가 빵빵한 집안의 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다른 왕자들이 연합해서 얘한테 또 스트레스를 주니까 얘도 결국에는 있죠. 왕위를 갖다 오래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정종도 이제 별로 업적이 없어요. 이 정종이 왕위에 앉기 위해서 손잡았던 세력이 왕식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왕식념은 상당히 고난도예요.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애우지 마세요. 이 정종이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경 세력이랑 손을 갖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나면 서경천도 운동을 갖다가, 서경천도 운동이 아니라 서경으로 천도하려는 시도를 갖다 보여줘요. 자기 이제 파트너의, 정치적 파트너의 세력 기반이 서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서경으로 간 다음에 정종의 업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어렵고 하나는 시험에 꽤 빈출이 돼요. 하나가 바로, 잘 빈출된 하나가 바로 광군사 혹은 광군이라는 거예요. 정종이 거란에 침입할지도 모른다면서 거란에 침입을 막자면서 군사들을 갖다 많이 모아요. 그게 이제 광군사예요. 근데 아마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부에 다른 왕자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기반을 갖다 마련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있죠. 정종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종 다음에 왕이 되는 애가 정종에 있지 않습니까? 친동생이에요. 같은 이제 충청도의 유씨 있죠. 유씨 반의 이제 동생 광종이라네요. 얘는 실제로 이제 형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집안이 그렇게 빵빵함에도 불구하고 호족들의 이제 견제를 당해서 결국에는 오래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죽는 걸 몸소 이제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광종은 왕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호족들한테 정말 잘해요. 호족들의 온갖 비위를 갖다가 다 맞추면서 되게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신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음 때 이제 최숙로 때, 다음 때 성종 때 최숙로라는 엄청 유명한 신하가 있는데, 이 최숙로가 전대에 있죠. 광종을 보고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광종 초기 8년 동안 다스림은 가히 3대에 견줄 만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애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종이 초기 한 10년 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하들한테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엄청 순둥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갑자기 누군가를 갖다 만나면서 애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초기 이제 8년은 주로 이제 호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딱 하나 있죠. 광종이 이제 고집을 부린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노비 안건법이라는 법입니다. 아까 이제 오답선지에 나왔죠. 태조 왕건 오답선지로 노비 안건법이라는 법이 나왔어요. 이 노비 안건법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비는 아시죠? 노비. 노예랑 거의 비슷하죠. 노비. 노비 안. 우리 안자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안이 뭐냐면 장부안자예요. 장부안자. 무슨 말이냐면 노비의 명단, 이름 명단들이 적혀있는 장부가 노비 안이에요. 이 노비 안을 검사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검사하는 법. 아니 노비 안을 왜 검사했을까? 여러분들, 왕은 평민, 양인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노비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왕은 양인, 평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세금을 내니까. 그리고 귀족들, 지배계층들은 평민, 양인을 좋아해요? 노비를 좋아해요. 왜? 지네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서든 양인을 늘리고 싶어하고, 귀족들, 지배계층들은 어떻게 해서든 노비를 늘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둘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종이 노비 안건법을 실시한 이유는 뭐냐면 있죠. 노비 안을 검사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귀족들이 힘센 애들이 노비로 만든 애들이 있으면 걔들을 갖다 양인으로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경제력은 약화시키고 있죠. 자기의 경제력은 강화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게 노비 안건법이요. 안건법.
광종 초기에죠. 가장 강력한 왕권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종이 슬 이제 이빨을 갖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종이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다는 사건이 있는데 그 날개, 광종의 날개가 누구냐면 후주의 쌍기예요. 후주의 쌍기. 중국이 당시 혼란기라고 그랬죠. 혼란기. 중국에 조그만 여러 나라들이 막 형성이 돼요. 그 나라 중에 하나인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사신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로 찾아오게 돼요. 고려로. 걔가 바로 쌍기예요. 쌍기. 이 쌍기의 별명이 뭐냐면 광종과 쌍기예요. 광종과 쌍기. 광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파트너 쌍기예요. 광종의 정치적인 파트너. 자, 광종과 쌍기. 요 둘이 첫 번째 합작품이 뭐냐면 바로 요 사이에 끼어있는 과거제예요. 과거제. 쌍기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있죠. 과거제라는 제도를 갖다 실시하게 돼요.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 문화보다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여러 제도들이 우리보다 이제 좀 더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제도 중 하나인 있죠. 과거제. 유학을 시험 봐서 관리들을 갖다 뽑는 제도를 쌍기가 건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유학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있죠. 고려 때까지는 전부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게 과거제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후주의 쌍기가 건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제 그리고 쌍기를 통해서 이제 광종이 날개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종 힘이 딥다 세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이 세진 광종이 후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복수로 하는 거예요. 정종형.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호족 숙청을 한다. 그리고 이제 호족 숙청을 하면서 왕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더 강력해진 왕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광덕 중풍 같은 연호들을 씁니다. 연호를 쓴다는 말은 황제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황제 코스프레 한다는 말은 왕권이 충분히 이제 강해진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광덕 중풍 시험에 딥다 자주 나옵니다. 뭐 즉위초 왕권 강하고 구별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광덕 중풍이 광종의 연호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광덕 중풍. 무조건 광종의 연호로서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연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암기를 하려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광종. 자, 피의 광풍을 몰고 다녔다. 피의 광풍을. 이 시기쯤 되면 진짜 광종의 호족들을 갖다 많이 때려잡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의 광풍을 갖다 몰고 다닌 인물이에요. 이게 피의 광풍 해서 이제 광종의 두 개의 연호를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황제 코스프레. 개경을 황도라 부르고 소경을 소도라 부르면서 황제 코스프레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복제도, 백간의 공복제도로 만들어요. 공복제도는 우리 그 삼국시대 때 배웠던 관복제도랑 똑같아요. 관리들한테 있죠. 얘들의 그 관등에 따라서 옷을 갖다 달리 입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차단 비노기요. 우리 신라의 사색관복제가 자비청왕 기억나십니까? 자비청왕. 그거랑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신라의 자비청왕에서 오답선지로 자단비녹이 고려의 자단비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자단비녹에서 오답선지로 자비청왕이 나와요. 조선은 이런 뭐 자단비녹이든 자비청왕이든 이런 관복제가 없어요. 조선은 색깔을 섞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가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고려랑 신라 거는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암기를 갖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종의 이제 그 밖의 정책. 그 밖의 정책도 간접적으로는 다 왕권 강화랑 관련되어 있어요. 제위보라는 게 있어요. 고려 때 보라는 걸 되게 만들어요. 보, 뒤에 보자로 끝나는 기구를 되게 만들어요. 보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이 뭐냐면 일단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딱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겠죠. 증권 투자를 한다든지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자로 특정한 목적을 갖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보예요. 보. 보. 그게 제2보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보이냐면 있죠. 빈민들을 갖다 구제하는 아주 착한 보가 제2보예요. 아, 이걸 보니까 왕건이 마음이 되게 따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착각이죠. 자, 빈민들을 구제해서 백성들이 잘 살면 왕권이 강화되어 약화돼요. 강화되죠. 그러니까 결국 왕권 강화의 간접적인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불교 정비. 자, 승과를 정비. 과거제
도입하면서 승과를 만들어요. 승려들을 갖다가 이제 승과를 봐서 훌륭한 승려들, 똘똘한 승려들을 갖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뽑은 승려들 중에 정말 권위 있는 승려들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국사, 왕사. 자, 이거 구별해 주세요. 신라는 있죠. 국통주통. 신라는 통짜 계열을 써요. 통짜 계열로 승려들을 관리했고, 고려는 사짜, 스승 사짜 계열로 승려들을 갖다 관리해요. 요 두 개 구별해서 오답선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갈통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 불교 정비 보고, 야, 그러니까 광종은 불심이 되게 깊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대 불교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 유명한 승려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 왕이 관리한다, 그럼 왕권이 또 간접적으로 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의 미친 왕이 광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자가 실제로는 빛날 광자인데 미칠 광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국초에 보면 왕권 강화의 미친 왕이 한 명씩 등장하는데 고려의 그 광종이 바로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 다음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명령하여 노비를 안검, 시비를 살펴 분별하였다. 이 때문에 윗사람을 능멸하여 기풍이 크게 행해지니 뭐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왕비가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다. 자, 무슨 정책이요? 노비 안검법 실시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글을 풀어놓긴 했지만 이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은 왕건이, 아니 그 광종이 되는 거예요. 광종. 광종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단 빈옥의 관리 공복을 제정하였다. 오답으로 나오면 자비청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2보 설치 빈민구제 맞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광종과 쌍기 이렇게 부를 정도로 쌍기가 이제 광종의 정책에 왕권 강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인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왕건의 사기죠. 그러니까 왕건의 사기에, 그래가지고 요거는 왕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운 마크들을 경쟁시켜서 오답이 구성이 됩니다. 자, 호족주독이 완성하고 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크라운마크에서 이제 자 여기 보고 여기 살짝 거쳐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인공은 성종인데 있죠. 성종 지나기 전에 또 불쌍한 이제 경종 살짝만 거쳐갈게요. 경종은 있지 않습니까? 광종의 아들인데 아빠 때 호족들이 너무 피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아빠 광종한테 엄청 원한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광종이 무서우니까 딱 엎드려 있었던 거야. 근데 광종 죽고 나니까 이것들이 막 이렇게 다 일어난 거예요. 개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 왕이 되니까 경종을 엄청 갈구는 거예요. 이 호족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경종은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되게 약했어요. 그리고 왕권을 오래 누리지도 못했고, 이 경종의 유일한 시험에 나온 업적이 시정전식가라는 있죠. 고려의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수족권 제도가 전식가라는 특유의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실시했던 게 경종. 경종 업적은 거의 요거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시정전식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실시가 되냐면 경종의 왕권이 되게 약하고 호족들이 자기를 많이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종이 있지 않습니까? 호족 형님들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형님들 앞으로는 제가 형님들한테 꼬박꼬박 따박따박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시정전식가라는 관리들의 이제 월급 체제를 갖다 한번 정비해서 줬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결국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 크라운마크 이제 마지막 단추 성종이 등장합니다. 일을성 그 나라의 이제 시스템을 갖다 완비했던 왕한테 이 일을성자를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고려 성종. 자, 광종과 쌍기 했죠. 광종과 쌍기. 광종의 정치적 파트너가 쌍기가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성종에게도 아주 강력한 정치적 파트너가 있어요. 성종과 최숙노예요. 최숙노. 성종과 최숙노. 여러분 시무책 우리가 이미 두 개로 구경했어요.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 올렸던 거 기억나죠? 시무는 신하가 왕의 건의라는 거예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건 시험 사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숙노의 시무 28조 요거는 이제 성종 때 있죠.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지는 거랑 관련돼 있고 또 요 사료의 일부가 또 남아 있어요. 22개 중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일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무 10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시무책 최숙노의 시무 28조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종 때 고려의 시스템이 이제 짜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종의 업적에 있어서 채송로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종과 채송로 들어갔다 꼭 연결하겠다 하시고요. 성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전대 다섯 명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호족과 왕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왕들도 많이 죽어 나자빠지고 신하들도 엄청나게 피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어떻게 막 이렇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종이. 그래서 성종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죠. 왕이 되자마자 바로 신하들을 갖다 전부 모아놓고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어떤 숙제를 냈냐면, 야, 너네가 봐도 지금 고려 상황이 엄청 살벌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일단은 너네 전대 왕들을 한번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려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나한테 이제 글짓기 건의안을 갖다 시무책을 한번 올려보라 하면서 신하들한테 숙제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를 신하들이 다 해서 냈겠죠. 그 숙제 중에 채택됐던 게 바로 채숙노. 그 육두품 출신,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인 있죠. 채숙노의 시무 28조입니다. 요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왕과 있죠. 호족 간의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무 28조는 기본적으로 왕과 호족 간의 그 타협이요. 타협과 앞서 이제 크라운마크에서 선대 왕들이 보면은 막 신하랑 왕들이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태조 왕건 때를 갖다 빼면은 요 신하들이 힘이 세가지고 왕들이 피말라 죽던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왕권이 세가지고 신하들이 또 많이 죽던 때, 요 때도 이제 왕이 또 피말라서 죽던 때,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이렇게 큰 피해를 갖다 입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채숙노는 어떤 그 탈반을 제시했냐면, 야, 우리 충분히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왕권도 강화하고 건국 세력들의 특권도 인정받고 윈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는 너무 싸우지 말고 타협해가지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자. 왕과 신하들, 건국 세력들의 타협안을 제시했던 게 채숙노의 시무 28조예요. 시무 28조. 먼저는 이제 이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발전은 왕권 강화로 가고 있어요. 왕권 강화로. 그래서 이제 신권 강화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뒤쪽에 다룰 거예요. 바로.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중요하게 시험에 빈출이 되고 있어요. 이 왕권 강화 관련해서 시무 28조에서 다루었던 문구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유불 정치의 실현. 이 이전 시대 있죠. 채숙노 이전 시대, 성종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러니까 사상계는 불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채숙노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유교를 근간으로 하고 불교는 수신, 일반 생활의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자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유교 반, 불교 반의 그 정책을 갖다, 방향성을 갖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있죠. 이전 시대 때는 100% 불교였어요. 근데 100% 불교였던 사회를 앞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유교반, 불교반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유교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불교의 영역은 좁아지고. 그럼 왕권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제가 불교보다도 유교가 왕권을 강화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불정치 실현.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근간으로 하자. 불교는 일반 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근본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갖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의 자리는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어가니까. 그 불교의 자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불교의 폐단들을 갖다 비판을 해요. 불교와 도교의 폐단들. 자, 앞서 누구야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중시하라고 했던 연등의 팔간에 기억나십니까? 불교랑 관련된 두 가지 국가적 행사예요. 그런데 이 행사들이 있죠. 백성들을 갖다 많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팔간의 연등회를 갖다 비판하면서 이걸 갖다 축소하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들 승려들이 아주 이제 권력 계층화 돼가지고 얘들이 고리 대업 같은 걸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한다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불교와 도교 있죠. 주로 이제 불교죠. 불교의 폐단들을 갖다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면서 이제 불교의 자리를 좀 줄이고 있죠. 그 자리를 갖다 유교로 채우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던 게 채숙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관 파견을 건의를 하는데, 외관이 뭐냐면 외자가 붙으면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지방. 외관은 있죠. 지방의 관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관을 파견하자. 이렇게 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죠?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정통 왕조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유지하지만 무조건 중국 거를 갖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적절한 관계 유지를 갖다가 이제 훈요십조에 남겼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최승로의 시무 18조에 보면 또 남아있어요. 반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중국 신라의 공복과 군신의 도리, 그러니까 공복과 군신의 도리는 공적 영역에서의 질서는 있죠. 중국과 신라 거를 갖다 따라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돌만이에요. 이 당시 우리 신라의 제도가 중국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신라의 제도는 그냥 중국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분야에서는 중국의 공복과 군신의 도리를 갖다 수용을 하자.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거마, 그 다음에 의복 등 일반의 생활의 양식에 있어서는 중국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그대로 쓰자. 요러면서 이제 중국과 적정한 관계를 갖다 유지하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도 있죠. 공무역, 공적 영역에서는 중국과 거래를 하되 사무역은 금지하자.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동시에 또 왕권 강화로 해석을 하면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어떤 제도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정한 영역에서는 왕권 강화의 제도를 갖다 받아들이되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또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마지막에 보세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주도하에 불교를 탄압하였다. 자, 이거는 조금 미묘한 문구예요. 탄압 아니에요. 불교를 비판하였다.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래서 맞는 거예요. 탄압이란 표현은 자 불교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하면서 불교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등장하냐면 고려 말 조선 초 조선으로 넘어가면은 억불 정책에서 불교를 갖다 국가적으로 못 믿게 하는 이런 정책들, 불교 자체를 갖다 아예 부정하는 이런 정책들이 등장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교랑 공존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불교의 잘못된 폐단만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왕권 강화 관련된 측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대가로 있지 않습니까? 궁극 세력, 귀족들의 특권을 갖다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담겨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최승로의 시무 18조는 왕과 궁극 세력의 타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하들에 대한 예의, 대간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 건의를 해요. 예의란 말은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고 대간제도는 뭐냐면 왕한테 잔소리하는 신하들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잔소리하는 언간이라 해서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잔소리하는 신하들 이런 거를 제도화시켜서 신하가 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말을 갖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놓고 얘기해요. 건국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건국 세력, 사망공신, 세가 요런 애들의 특권들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과 그 건국 세력 호족들의 윈윈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동시에 광종이 썼던 노비 안건법 기억나시죠? 요 노비 환천법은 뭐냐면 노비 안건법의 반대 정책이요. 노비 안건법을 원래대로 돌리지 않은 정책이요. 환자가 다시 환자예요. 다시 환자. 풀려난 노비들을 갖다 다시 천하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풀려난 노비들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비 안건법, 노비 환천법. 어감이 비슷하니까 두 개 잘 구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착각해서 틀리기 쉬워요. 자, 최승로가 이런 건의를 했고요.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종 때 있죠. 드디어 이제 고려 시스템이 이제 정비가 되는 모습들 등장하게 돼요. 중앙에서는 있죠. 고려의 중앙제도사의 근간을 이루는 이성육부제라는 게 정착됩니다. 일단 단순함기 이성육부제라는 고려의 중앙제도가 성종 때 정비되었다. 밑에 거 이런 것들 전부 제도사에서 우리가 다 다룰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뭐 몰라도 됩니다. 이성육부제만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도 또 정비가 됩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누구야 그러니까?
최숙로가 외관을 파견하소서 하면서 건의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외관 파견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12목, 12목은 지방의 중심도시 1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의 중심도시 12개가 설치가 되고요. 여기 이제 지방관들, 뭐 목이니까 뭐 목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파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고려의 시스템은 있죠. 성종 때 시작되긴 하는데 성종 때 완성되진 못해요. 실제로 이제 성현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성현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유학사 배울 때 다루게 될 거예요. 성현은 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 성스러운 현자. 현자 해가지고 공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고려에 있죠. 요 성현. 성종과 현종이라는 두 명의 왕, 공자랑 이름이 비슷한 성현이 고려의 그 시스템을 갖다 완비하게 됐고요. 요 고려의 그 12목은 있죠. 지방의 가장 중요한 12개 도시고요. 실제로 지방 제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은 도단위 시스템이에요. 도단위 시스템. 제가 도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아직 성종 때는 고려의 도단위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 도단위 시스템의 이름이 뭐냐면 오도양계인데 있죠. 요 오도양계가 현종 때, 자, 이 성현종 현종 때 완성이 돼요. 그래 고려의 지방지 시스템은 성종이 시작하고 현종이 완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 세력들. 그 신라 때는 향리라, 아니 그 호족이라 불렸죠. 요 얘들을 갖다 이제 향리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제도화 시켜가지고 애들 등급을 매겨주고 있죠. 관리를 하는 모습이 또 누구야? 그러니까 성종 때 등장하게 돼요. 요 향리를 9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9개 등급을 다염은 등신이에요. 근데 2개의 등급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호장, 부호장, 호장, 부호장. 얘들이 호족 중 최상위 등급으로 써있죠. 호족을 갖다 대표하는 애들입니다. 요런 제도들조차도 있죠. 전부 다 이제 성종 때 정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최숙로가 유학을 갖다가 정치의 근간으로 삼으소서 하면서 또 건의를 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있죠. 국자감이라는 중앙의 국립 유학 교육 기관을 갖다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제 이미 광종 때 설치됐어요. 요거를 갖다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있죠. 과거 출신자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거로 뽑은 엘리트 문신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문신들. 문신들을 갖다가 문안부서라고 해서 문안부서는 뭐냐면 엘리트 문신들이 근무하는 부서들을 얘기해요. 국가적인 이제 유명한 중요한 문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쓰도록 하는 부서예요. 이런 부서들을 갖다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서성과 수서원이에요. 요거 조금 암기하기 어렵긴 한데 결국에는 중고난도 가면 요거 암기를 해야 돼요. 지금 세트로 암기를 해버릴게요. 자, 원래는 비서성이에요. 개경에 있는 문안부서. 경적과 충문, 국가적으로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 쓰는 이제 유교 경문이에요, 경문.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갖다 쓰고 또 관리하는 기능까지 하는 게 이제 비서성이에요. 왕의 비서가 이런 걸 쓰고 관리했다 해서 비서성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서경에. 그러니까 이 분사제도요, 분사제도. 그게 바로 수서원이에요. 비서성과 수서원을 구별해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중앙에서, 개경에서 비서가 쓰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 서경에서 따라 쓰다. 따를 숫자, 쓸 서자 해가지고 따라 쓰다 해서 수서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성과 원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비서원 해가지고 오답 구성하지 않습니다. 뭐 수서성 해서 오답 구성하지 않아요. 비서, 그 다음에 수서 해가지고 이제 개경과 서경에 있는 문안부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에도 유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방의 국립 그 대학교,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선생님들, 경학박사, 의학박사 같은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교를 진행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유학사 가면 우리 다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한번 우리가 정치사 이제 각 파트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대외정책도 있죠. 요 시기 때 이제 거란 침입을 막는데 그 성종이 또 기여를 하게 돼요. 요거 이제 나중에 그 대외관계 쪽에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스킵.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성종이 되게 업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 사회사 경제사 가면 다 배울 건데 워낙 중요한 정책이니까 일단 한 번씩 예습을 시켜드릴게요. 성종 때 건원중부라는 게 있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화폐가 등장하게 돼요. 최초의 화폐. 그 다음에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의창은 뭐냐면, 여러분, 그, 태조 왕건의 흑창 기억나시죠? 흑창. 흑창이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거예요. 그게 의창. 의창. 그 다음에 성종 때또 하나 있죠.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 설치됩니다. 사회사감은 우리 중요한 주제로 다루게 될 거예요. 상평창이 항상상 평평할 평. 물가를 항상 평평하게 유지하는 물가 조절 기구. 요것도 성종 때 설치가 됩니다. 요까지 해가지고 성종의 업적이 꽤 많죠. 요런 업적들이 이제 성종 때 등장하게 돼요. 자, 관련된 문제. 최송로의 시무28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방관 이름이 있죠. 목을 다스린다고 해서 목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노비 안 검사. 불법으로 노비된 자를 양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성종이 아니라 요기죠. 그러니까 광종이죠. 틀렸어요. 과거제 정비, 과거 출신자를 적극 등용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과거제는 있죠. 요 광종이랑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 성종이랑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광종이랑 나올 때는 과거제를 처음 실시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과거제를 정비하였다 혹은 진흥시켰다, 뭐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등의 팔간에 불교 형사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등의 팔간에도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훈요 10조에서는 연등의 팔간에 중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축소하자고 했어요? 중시하라고 했죠. 근데 성종 때 나온 최송로의 시무28조는 연등의 팔간에를 갖다 비판하면서 축소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합니다.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연등의 팔간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주의하시고, 노비 안검법, 그리고 이제 노비 환천법, 요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태광성, 우리 세 명을 갖다 잘 구별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죠. 요게 이제 광종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의 첫 번째 마디 있지 않습니까? 호족 주도계. 정말 중요한 마디고 시험에서도 빈출되고 있습니다. 호족 주도계와 관련된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마디, 문벌 귀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